나오시기 바랍니다. 차차! 이야, 진짜 프로구나. 이야, 진짜 프로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멋있다. 반가워요. 아기 용품 중에서 우리 차차가 가장 관심을 갖는 용품은 뭐예요? 차차가 그 아기 쪽쪽이랑 네, 쪽쪽이. 그리고 젖병 뚜껑 있잖아요. 뚜껑을 조금 집착을 해요. 아, 다른 장난감은 그렇게 많이 집착 안 해요? 장난감을 집착하진 않아요. 아기 용품에만. 아기 용품에만. 용품을 좀. 아니, 아까 강윤련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다른 물건을 건드리거나 만졌을 때는 큰 반응이 없다가 아기 용품을 만질 때, 안 돼! 이러면 내가 더 그럴 수 있다. 혹시 아기 용품 만지면 막 뭐 어떻게 하신 편이세요? 사실 저희 부부는 이제 강영욱 훈련사님의 어떤 영상이나 책 같은 거 많이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아. 무슨 일이 있어도 의연하게 있어라 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다른 가족들이 이제 액션을 딱 취하니까 거기에 이제 얘가 반응하는 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이거 한번 쳐보세요. 애기용품. 애기용품. 딱 줬을 때 탁 잡는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장난기가 굉장히 많네요. 애기용품. 애기용품. 뭐 먹고 입에 있어. 입에 있어요. 이거를 계속 입에 물고 있네. 이거를 계속 입에 물고 있네. 보통은 저희가 쪽쪽이를 이렇게 아기 입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테이블에 올려놓고 잠깐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바로 와서 네,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그때 가져가니까 맞아. 근데 애가 네. 크니까 키가 커서 키가 커서 다 이렇게 다 됐죠. 제가 봤을 때 이 젖병 있잖아요. 이걸로 한 3주 사가지고 주세요, 그냥. 계속 가지고 주세요. 계속 가지고 이거. 이게 이거 조금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먼저 가장 뭐 부작용 없고 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저 친구가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물지 말아야 되는 것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지적해줘야 돼요. 분명히 우리 보호자님들이 평상시에 반려견을 이제 대하는 방식이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넘기면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치기보다.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행동들이 점점 이제 반복을 통해서 강화되는 거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거 물 때마다 이리 와, 안 돼, 하지 마, 관심도 가지니까 또 강화됐을 가능성이 이제 크거든요. 그리고 또 아기 때부터 같이 이렇게 커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기가 들고 있는 것도 자기가 뺏으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관심이 갖게 되면 아기를 밀치는 행동들을 많이 할 거고요. 아기를 밀치는 행동들을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거는 지금 당장은 너무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데 방치하거나 놔두면 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했으면 좋겠고 우선 형님 제가 잠깐만 좀 잡아볼까요? 우리 계속 쪽쪽이한테 가려고 해. 그러네. 응. 무조건 쪽쪽이야. 네. 무조건 쪽쪽이야 진짜. 자 우선은 이 친구 네. 우선은 이 친구가 쪽쪽이밖에 안 봐. 네. 와. 쪽쪽이밖에 안 봐. 네. 와. 우선은 신기하다. 이거 진짜 못하시네. 우선 이 친구가 쪽쪽이를 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쌓으면 안 돼요. 이 기분이 좋아지는 놀이를 하면 할수록 네. 조금씩 더 집착할 거예요. 애기가 네. 좋아하는 뭐 이런 거 가지고 놀고 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 장난도 쳐주고 헤헤헤헤 가자 일부러 막 뺏으려고 하는 척도 하고 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 오오오오 아니 근데 그 자꾸 그 소리는 왜 해야 되는 거야? 야야야야 맞아요 좀 풍요제예요 지켜면 개가 네 좋아하는 강아지들이 새로운 집이요 야야야야 이런 것들 연습하셔 연습 안 해요? 야야야 오늘부터 할게 오늘부터 할게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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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충분히 했다 치고, 네. 충분히 했다 치고, 어이요요요요요. 이야, 그 다음에 이거를 저 바닥에 떨어뜨릴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지적을 할 거예요. 뭐 바닥에 떨어졌는데 이 친구가 이걸 가지고 놀고 싶어 해요? 그럼 저는 못하게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못하게 하는 거는 줄을 좀 짧게 잡을 거고요. 짧게 잡을 거고요. 꽉 잡아요. 꽉만 잡고 있으면 안 되고요. 네네. 느슨하게 잡았다가 다시 친구가 당길 때는 안전벨트가 캥기는 것처럼 줄을 꽉 잡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잡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잡을 거고요. 예사이. 그리고 나를 쳐다보면은 아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는 거죠. 에이, 아니면 먹이를 줘도 좋고요. 우와, 잘했다고 또 칭찬해주고. 지금까지 줄을 잡았죠? 두 번째는 발을 넣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블러킹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네네. 충분히 놀아주고 충분히 뛰어주고 이 친구하고 뭔가를 해줬어야 돼요. 괜찮아, 이땐 가만히 있어야죠. 괜찮아, 이땐 가만히 있어야죠. 만약에 이 친구가 앉거나 엎드리면 이거를 줄 거예요. 근데 왜 짖는 거지? 응? 왜 짖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아, 진짜 그게 아니라 그거 하나 갖고 놀면 안 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내가 갖고 놀던 건데 내가 나한테 주면 어때? 뭐 이런 충혈되는 거구나. 네, 충혈되는 거네. 얘도 고집 있다. 아, 리트리버니까 머리가 좋으면 그래요. 그렇지. 예스! 그렇지. 예스! 엎드렸어요? 잘했어, 잘했어. 엎드렸어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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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놀게 해줘요. 그 다음에 치우고 또 이걸 놀아줘요. 아야야야야야야야. 오, 내 건데! 아, 내 건데, 내 건데! 그거 물었어! 잘했어, 잘했어! 우주주주주주. 우와, 너 가슴에도 살찌고, 허리에도 살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